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 경악스럽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9개월 차 낙태라뇨. 제목만 봐도 끔찍한데 이 끔찍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직접 업로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 세상에. 네. 네, 한 임신부가 만삭인 배를 어루만지면서요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네. 어느 임신부의 일상 기록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임신 36주 차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태아를 낙태하기 직전이라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어머, 세상에. 초음파 속 태아 심장도 잘 뛰었고요. 그러니까요. 갈비뼈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아기의 모습을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 병원 상담을 거쳐서 결국 900만 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이 여성은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면서 고통인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영상이라고, 낙태 직전에 올린 영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저 조작된 거죠? 저기 잘못된 거죠? 제발 그렇다고 말 좀 해주세요, 진짜! 이 영상이 공개되자 배가 나온 여성의 자작 영상이라는 의심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살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성 영상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바꿨는데 네. 그 이후로도 조작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그동안 여성과 병원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봤는데 그 결과 네. 조작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여성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고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상 태아는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생존하지 않았다. 아까 영상에서는 복중의 태아가 심장도 뛰고 있고 그리고 이 희미하지만 형체가 보였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 전염병만 태아가 지금 형체가 없단 말이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사망했단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씁쓸하고 답답하고 그러실 겁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대다수의 병원에서 이 여성이 어떤 낙태를 하려는 것, 임신 중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36주 차면은 보통 9개월, 4주부터 우리가 보통 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형태도 다 잡히고 우리가 만삭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여성이 좀 기괴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공개한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무슨 심리인지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을 방문했던 장면도 본인의 영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 한번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런 병원들이 누가 봐도 정상인 거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9개월에 심장도 쿵쾅쿵쾅 뛰고 하는 저 태아를 어떻게 진짜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저 병원을 비롯해서 세 군데에서 이 여성은 이 낙태 시술을 원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버젓이 낙태를 한 이 수술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진명 변호사님. 참. 좀 전에 앵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설마 했는데 사람 잡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이없고 지금 저희가 법률 공부를 할 때 형법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결국 태아에서 언제 사람으로 되어서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느냐 이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통설적 견해는 독립호흡설. 엄마의 태반이 아니고 태반에서 분리해서 폐로 숨을 쉴 수 있을 때면은 그것은 태아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36주였다고 하면은 임신 9개월. 사실 칠삭동이도 옛날에도 살았을 정도로 사실 지금 현재 의학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9개월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체외로 배출되었을 때에 그 태아가 태아를 넘어서 독립해서 폐로 호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경찰이 살인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에 살인죄에 대한 일정 부분 소명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바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나 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혼자서 폐로 호흡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이거를 살인죄로 지금 고발을 해달라 의뢰했는데 네. 앞으로 수사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어떤 그 소견 그리고 지금 그 보건복지부도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했는 그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생명의 존엄 요즘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안진윤 기자님.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면 되는데 이런 짓을 한 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을 의사라고 그냥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의사인가 이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이 의사에 대해서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일단 36주차 태아의 경우는 출산 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고 이면택 의협 회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일 공노할 일이라고 성토했고요. 당연하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해당 의사를 엄히 징계하는 동시에 사법부에도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의사협회가요.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지 않은 이 못쓸 의사, 인간같이 사람같이 하는 의사한테 반드시 철퇴를 내리도록 진짜 그렇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